네, 여기는 홍대 입구입니다. 홍대 사거리 쪽을 걷고 있는데요. 이 홍대 입구 사거리에서 홍대 앞쪽으로 올라가다 보면 오른편에 새롭게 오픈한 노란색 매장을 볼 수 있는데요. 네, 저 노브랜드를 보시면 눈치채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바로 신세계푸드에서 새롭게 론칭한 노브랜드 버거입니다. 네, 저 구멍이 뻥뻥 뚫린 노란 외관이 인상적인데요. 네, 제가 잘난 척하고 올라가고 있지만 사실 이 방향이 후문 쪽입니다. 정문은 매장 앞쪽에서 바로 계단으로 올라갈 수 있고요. 이쪽으로 들어서면 이제 그 대표 메뉴인 MBB 시그니처 버거의 포스터가 붙어 있는데요. 이쪽은 더블 패티의 미트 마니아 포스터고요. 네, 이쪽이 정문 같은 후문이고요. 벽면에는 노브랜드 버거의 캐치플레이즈인 Why pay more is your good enough라는 문구가 프린팅되어 있습니다. 가성비 갑이라는 걸 전면에 내세우고 있죠. 네, 안쪽으로 들어가면 많은 스텝들이 이제 위치해 있고요. 전체적으로 기역자의 형태로 꺾여 있는 구성입니다. 주문은 물론 키오스크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네, 오리지널 세트가 4,700원, 시그니처 세트가 5,300원이고요. 불고기 세트가 가장 저렴한 3,800원이네요. 소문을 듣고 사이드 메뉴도 주문을 하려고 했는데요. 이 피자 바게트 계열들은 이미 다 매진이 된 상태였습니다. 그렇게 늦은 오후도 아니었는데요. 물론 샐러드 메뉴도 포함되어 있고요. 감자튀김이 마치 수제처럼 두툼했었는데 단품 가격이 1,500원이네요. 자, 저는 대표 메뉴인 MBB 시그니처 버거를 주문하려고 합니다. 5,300원이고요. 주문 번호는 5,008번이었는데요. 대기줄이 길어서 키오스크 옆에 있는 스텝에게 살짝 다가가서 물어봤습니다. 대기시간인데 어느 정도 걸려요? 20분이면 뭐 길다면 긴 시간인데 그래도 주문대에는 10여 명의 사람들이 대기줄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당연히 매대는 이제 모두 동일한 상태고요. 사이드 메뉴들은요. 드디어 5008번 알람이 울렸습니다. 픽업 위치는 모서리 쪽에 위치해 있는데요. 네, 5008번. 8번이세요? 네. 앞쪽에서 빨리만 좀 챙겨주시면 감사합니다. 노브랜드 특유의 노란색 포장지가 인상적이네요. 시그니처 버거는 위에 양상추와 토마토, 양파가 들어있고요. 생각보단 좀 자그마한 크기입니다. 아래쪽엔 치즈 사이에 패티가 들어가 있고요. 패티도 생각보단 괜찮았고요. 국내산하고 이제 호주산이 섞여 있다고 하는데요. 자,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네, 감자는 정말 큼직합니다. 사이즈는 정말 마음에 들 정도인데요. 자극적이고 강렬하기보다 정말 담백하게 먹기 좋은 버거였습니다. 네, 홍대에 놀러 오시면 꼭 한번 둘러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별 4개 반 드립니다.